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반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삼성 빌라트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번호 2019 타경 103707번입니다. 강남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강남구 논현동 삼성 빌라트는 7호선 학동역에서 240m 초역세권이며 수인 분당선 강남구청역에서 880m, 3호선 신사역에서 945m로 지하철 생활권 아파트입니다. 현재 강남은 개발과 규제라는 양날의 칼을 쥐고 있는 분위기나 실수요자 이주, 똘똘한 한 채로 급격한 이동으로 인해 지역별, 단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형 평행대 위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단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강남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강남구 논현동 삼성 빌라트는 전용 면적 37.5평에 분양 면적 43.7평으로 감정가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9,10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차 유찰로 코로나19 영향으로 변경되어 오다 오는 10월 21일에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7억 2,800만원을 최저가로 2차 입찰이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7,280만원이며 입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에 사용승인 되었으며 총 19세대로 주차는 21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물건은 7층 중 1층으로 방 3개로 구성된 아파트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는 2016년 9월 29일에 설정된 개인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억 3천만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진행한 사건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듯하나 권리상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상 특이사항이나 임대차 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소유자 점유로 추정되는 바 소유자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원만한 처리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미납관리비 확인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관리실을 통해 미납금을 확인 후 입찰을 권해드리며 이는 추후 명도 과정이나 관리실과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 재테크 또는 실입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본인의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인 듯 합니다. 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를 산정하여 경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낙찰의 기쁨까지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단지 내 거래 현황을 살펴보았으나 세대수가 적다 보니 충분한 데이터를 얻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용 37평의 경우 지난해 7월에 4층이 9억 원에 거래된 것이 가장 최근 현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아파트 논현동 삼성 빌라트는 꾸준한 개별 공시지가 및 평형주택가가 상승 중에 있으며 위치적으로 강남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특성상 매우 유용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매물은 없는 상황이므로 현장 방문을 통해 삼성빌라트 인근 부동산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인근 지역을 포함한 본 물건의 시세 및 수급 현황은 입찰가 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삼성빌라트 인근 지역의 매매 현황을 추가로 살펴본 결과 여러 건의 확인 매물과 실거래가가 체크되고 있으니 본 물건과 비교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하여 체크해 본다면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18.3%, 매각률은 18.2%, 경쟁률은 12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8월 18일에 진행된 삼성동 아셈 아파트 경우 1차 입찰에서 17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130.4%에 낙찰되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30일자 서울경제 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 특정 지역의 대형 아파트 경우 수십억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 다주택자 옥죄기 가운데서도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의견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 및 현황 조사서 그리고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반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삼성빌라타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